어서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 간의 식품 기부 업무 협약식 및 기부 식품 전달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쌀,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 농식품의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신 생산자 단체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 기업이 힘을 모아서 기부하여 주신 농식품은 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잘 전달될 예정이며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식품 기부를 통한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영양지원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쌀 1톤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품을 저희한테 전달했을 때는 이 트레이에 적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사랑의 기부식품 꾸러미 만들어보도록 식품 꾸러미 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힘들어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아무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들과 함께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스가 과연 어디로 전달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이쪽으로